네, 안녕하세요. 임트럭입니다. 문의가 정말 요즘 많았던 차량, 신형이죠. 덧센 신형, 덧센 비전 차량입니다. 뭐 덧센이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덧센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, 이 차량은 23년 등록에 ZF 오토미션이 들어간 덧센 10바레트가 들어가는 아주 풀재원 윙바디 차량입니다. 6300에 높이가 2400, 폭이 2400이 나오는 풀재원 차량이고요. 한번 보시죠. 외판상은 정말 깨끗해요. 뭐 신차하고 뭐 크게 다를 것도 없고요. 거기다가 알루미늄 휠 옵션 80만원짜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당연히 윙은 GLP 판넬로 굉장히 알차게 단단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. 거기다가 하부도 뭐 이런 컨디션은 아무것도 손을 안 댔습니다. 신차 컨디션 그냥 느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요.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뒷타이어 트레이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거기다가 뒷타이어도 역시나 알루미늄 휠 옵션을 장착한 차량이고요. 이 차량 보시면은 이제 서스로 이렇게 봉 하나짜리가 아닌 두 개짜리로 이렇게 액세서리까지 풀 옵션으로 이렇게 다 만든 차량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윙에 이제 다 봉들이 이렇게 서스고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깔끔하게 잘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덧센이 이제 아무 차량이나 폭이 2400이 나오지 않습니다. 높이 2400이나 폭이 2400이 쉽게 나오는 차량이 아니에요. 이 시니트장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통해서 따로 이렇게 제작을 한 차량이고요. 아주 그래서 5톤 등록, 5톤 짐 보기도 편안하게 이렇게 작업이 된 차량이니까 이 재원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. 앞전에 제가 팔았던 23년형 모델이 이런 건데 이 차량 한 번 더 안에도 보시죠. 네, 이 차량은 이제 가장 많이 지금 소비자님들이 만족해 하시는 게 실내 디자인이에요. 구형은 좀 칙칙하다. 신형이 훨씬 더 이쁘긴 합니다. 네, 당연히 그만큼 신차 가격도 많이 올랐던 차량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이 차량은 뭐 그냥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. 뭐 블랙박스, 4채널 카메라, 거기다가 뭐 기타 등등의 뭐 이제 영업용에 필요한 것들은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차주님이 뭐 안에서 흡연도 안 하시고 굉장히 깔끔하게 타신 거라 이 사장님은 이제 큰 톤수로 9센으로 증톤을 하셨고 이 차량은 이렇게 매각을 하셨습니다. 다음 차주님들이 편안하게 이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. 네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EM트럭 연락 주시면은 저기 실물로 보실 수 있고요. 내용 정리해 드리면 23년 7월에 등록한 실주행 거리 75,000km 주행한 차량이고 오토미션에 윙 재원이 정말 좋습니다. 6300에 2400, 높이 2400이 나오는 완전 풀사이즈 재원이니까 만트럭과 거의 동일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덧센 신형 비전 차량이니까 EM트럭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